자, 박옥성, 임만수. 표창자 정문석. 2015년 3월 1일 군천시민회 의장 김문호. 표창자 김기홍. 2015년 3월 1일 군천시 생활청 의장 이종태. 우정배. 2015년 3월 1일 국회의원 원혜영. 표창자 신혜식. 국회의원 김상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표창자 서유열. 국회의원 김경덕. 안달마을 있는 데서 하는 생각이 여기. 표창자 영원석. 표창자 정명대. 표창자 황문하. 2015년 3월 1일 우천시 총연합회장 이도우씨. 지금부터 2015년 제20회 부천시장 회의 34시대 문화 축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주 시장님께서 우승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축구대회 우승기는 올해 부천 축구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축구도 열심히 하시고, 아까 인사드렸습니다만 3월 21일 이 자리에서 홈 개막전을 갖는 부천FC가 올해는 최진환 감독과 선수들의 한번 해보자라는 다짐이 철철 넘치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단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조기축구에 가가지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 팀씩 맡아서 축구도 가르쳐드리고 같이 유대도 다지는 그런 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전 축구가 명문가로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한 해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전우승했듯이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함께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축구연합회와 FC가 함께 연합해서 부천 시민들의 거리를 만들어서 늘 만나면 축구 얘기, FC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그 첫 임무를 맡게 된 부천시 생활체육대 12대 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여기서 신도 초등학교에서 신도조교에서 한 10년 정도, 90년도 중반서부터 10년 정도 축구 생활을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축구를 더욱더 사랑하는 생활체육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사로운 프리미어리그의 1민년을 맞이해서 이두식 축구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생활축구 각 클럽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그렇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더 오래 화합하시고 단결하시고 또 지역에 대한 봉사와 활동 더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하세요. 오늘 3일째인데요. 3.1운동의 정기와 에너지를 받아서 금년 한해 승승장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천 축구인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20회 부천시장기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부천시 축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부천시 90만 시장의 수장이신 김만수 시장님과 시의장님, 그 다음에 끊임없이 애정을 쏟아주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 외에 대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죠. 현직 대부가 정말 피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이제 첫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천FC 1부고 여기 이제 김종구 단장님과 선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장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대축구 회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우리 선수들과
북한이 축구에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모든 상위군 대표들은 30대부터 70대까지 선수가 부천 FC 195 선수들이 입는 새로 디자인된 유니폼과 똑같은 유니폼을 지금 입고 이 시간에 뛰고 있을 겁니다. 생활체육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정착시키고 동호만의 경기력을 결속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칙과 인격을 갖춘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운동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씩 너그럽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좋은 경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수 일동은 2015년 제20회 부천시장기 30-40대 문학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상호간의 화합과 우정을 도모함은 물론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3월 1일 선수 대표 김선학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 명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젠 양꼬치 구이가 대세. 연하고 부드러운 양꼬치 구이를 드시고 싶다면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으로 고고. 전 세계 미식가들을 울린 양꼬치 구이를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에서 1만 원대로 즐기세요. 언제나 신선한 재료만을 선별, 고객들께 깔끔한 맛을 선사하는 곳, 연길 양고기 전문점. 주차장이 완비된 100여평의 쾌적한 분위기에서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유명한 양꼬치 구이를 즐기세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생후 1년 미만의 랩마늘 사용해 부드러운 육질이 가득. 1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양꼬치 구이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꼬치 구이 외에도 양갈비, 연변냉면, 연변순대, 청도맥주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연길 양고기 전문점. 부천 연길 양고기 전문점은 부천 북부역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32-652-3363.